근데 선생님 여기는 사찰이 또 굉장히 작아요. 지금 보고 있는 실상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 보이긴 한데 옛날에 이곳은 변산의 4대 사찰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. 한국전쟁 당시에 이 큰 사찰이 저희 국군에 의해서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주변 보면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산들에 빨지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빨지산들이 이제 밤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식량 같은 걸 가져가고 하니까 국군들이 이제 후퇴를 할 때 그래서 불을 대가지고 소실이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. 내 소사와 함께 변산 4대 사찰이었지만 이젠 터만 남아버린 실상사를 등지고 나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데요.